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나 사운드 네. 특집 제4탄 레이지 컴프 네. 문제작입니다. 저는 두려워요.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물어보네요. 아직도 스레스홀드, 레시오, 어택, 릴리즈를 조절하는 컴프를 사용하시나요? 아나사운드 팀은 이런 질문에 해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하게 컴프레스되는 톤, 다이나믹하고 풍성한 사운드를 하나의 페달에 녹여 레이지 컴프가 탄생이 됐다고 하네요. 이름에서도 느껴지겠지만 노브를 많이 돌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요 하나로 끝내라, 게으르게 끝내라 라는 뜻인 것 같고 네. 보면은 항상 이 불도장으로 네네. 이 나무 판 위에 뭔가 심볼을 새겨 놓잖아요. 네네. 켈베로스에서 머리가 세 개 달린 개를 찍어 넣었던 것처럼 레이지 컴프라고 이 팬더 곰을 나무늘보나 팬더, 게으름의 상징이잖아요. 팬더들이 개체수가 적은 이유가 멸종 위기의 동물들처럼 이렇게 개체수가 적은 이유가 짝짓기를 잘 안 한대요. 네, 저도 알고 있어요. 귀찮아서 잘 안 한답니다. 그래서 이 레이지 컴프와 지금까지 잘 맞는 디자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왜 처음에 이제 위험할 수도 있는 페달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단 설명 먼저 드릴게요. 아나사운드 레이지 컴프는 매우 옵티컬한 컴프레스라고 하네요. 전면에 노브 하나로 컴프감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완벽한 컴프를 구현하는데 많은 노브의 노브를 조절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노브로 손쉽게 자신만의 컴프감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펙터 내부에 세 개의 인터널 노브를 또 채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는 물론 이 다른 이펙터들처럼 LED의 밝기를 조절하는 노브긴 하지만 그럼 두 개네. 나머지 두 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스레스홀드나 레시오, 어택, 릴리즈랑 조금 동일한 느낌을 가진 노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결국 그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레이지 컴프라고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돌려서 훌륭한 사운드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레이지한 이펙터가 아니라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는 이펙터가 될 수도 있어요. 뒷단을 깠다 닫았다 깠다 닫았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러한 심플한 이면에는 아나사운드만의 특별한 서킷이 내장되어 있어 다른 컴프와는 비교가 불가한 퀄리티의 자연스러운 음색, 다이나믹하고 파워풀한 톤을 내어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다뤄봤던 이펙터들이 신뢰를 줬어요. 잘 만드는 회사다. 때문에 제발 오늘 그 기대를 깨지 않기를 바라면서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요. 블렌드 노브 설명드린 대로 한 개의 블렌드 노브로 컴프감을 조절을 합니다. 이펙터 4개에는 내부에는 3개의 인터널 노브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절제된 컴프 사운드부터 정제되고 단단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컴프 노브가 하나가 들어있고요. 컴프레스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볼륨 노브. 어떤 면에서는 스레스홀드나 레시오 이런 거랑 관련이 없네요. 네. LED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라이트 노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부터 들어보죠. 돌려볼게요 일단. 네. 애매한데. 그죠? 제가 많이 깎아볼게요.
박수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완전히 깎아볼게요. 잠깐만요. 적당히 네. 좀 그런. 네. 꺼졌네요. 쳐볼까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에고컴프랑 좀 비교를 할게요. 네. 에고컴프는 명기죠. 네, 그렇죠. 일단 명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컴프가 이제 뭐 바늘을 상상하셔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어느 정도의 레벨이 올라왔을 때 트레시홀드로 이제 각, 그렇죠. 트레시홀드 레시오로 각을 잡아놓으면 이제 반응하다 이제 이 바늘이 트레시홀드가 이렇게 딱 걸린 손으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데시벨이 올라갔을 때 하면서 그걸 눌러주면서 소리를 정갈하게 만든다는 그쵸? 거죠. 근데 지금 문제 여기서 지금 제가 왜 아까 애매했냐면 컴프레서를 거는 이유가 뭐예요? 소리를 일정하게 내고 싶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노브가 하나밖에 없다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뒤에 놀려서 세부 세팅을 해봤는데 지금 치면서 볼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컴프가 걸린 순간과 걸리지 않은 순간에서 볼륨 차이가 발생해요. 그쵸. 지금. 그럼 제가 일정하게 치든 안 치든 뭐 그걸 떠나가지고 얘가 받아들였을 때 어택이나 그 이제 파형의 컷, 그러니까 이게 지금 릴리즈적인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컴프레서 길이를 걸 건가? 릴리즈, 아 이거 어떡하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이 뒷판을 까서, 왜냐면 노브 중에 하나가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볼륨 노브가 들어있대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까서 돌려서 맞추면 밟았을 때랑 뗐을 때의 볼륨 밸런스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 뭐 가전제품이 됐건 차가 됐건 팩토리 세팅을 해서 나왔을 때 가장 기본적인 세팅, 차가 나온 다음에 보닛을 열어서 뭔가를 뜯어낸 다음에 평균치로 맞춰서 운전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게 평균이라면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최저했네요? 이제 켜졌죠. 아니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 지금 그쵸? 방금 마지막 소리 들어보시면 네. 뜨. 그렇죠. 소리 이렇게 됐잖아요. 저희 한번 드라이브에다 한번 물려볼게요. 그냥 드라이브. 네. 드라이브 물리니까 더 심각하게 그리고 근데 뭐냐면 일반적으로 컴프를 밟았을 때 볼륨이 줄어드는 경우는 있지만 볼륨 노브를 밖으로 뽑아내서 그걸 보완을 해줄 수 있게 만들어 놓던지, 얘는 아예 안 걸었을 때도 볼륨이 확 줄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역시 다 잘 만드는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못 만든 이펙터라기보단 좀 불편하게 만든, 불편하게 만든. 그러니까 이펙터. 지금 소리 질감이 나쁜 건 아닌데 네. 이게 컴프레서 노브가 많은 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 어느 정도는 해줘야 이걸 하는데 이거 하나로 하려니까 약간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은총씨께서 레이지 컴프를 이용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줄평. 네, 제 한줄평 드립니다. 너무 급했다. 그러니까 뭐 연구를 많이 해본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해봐요. 노브 하나로 만들어보자에 너무 꽂혀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급하게 그거를 좀 급하게 좀 하지 않았나. 이거를 두고 계속 쳐보면서 실험해봤으면 이런 실수는 좀 네. 아 이게 실수라고 표현한 것도 약간 좀 섣부르긴 한데 아 뭐 사실 저희가 뭐 지금 잠깐 리뷰에서 뭐 또 뭐 이거를 평가하는 것도 웃겨요. 근데 네. 하지만 저희가 이때까지 이 짧게 리뷰를 하는 동안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컴프 페달은 없었기 때문이죠. 없었어요.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컴프를 쓰려면 좀 더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물론 반쪽짜리 리뷰라서 불편하실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뒷판에서 돌려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팩토리 세팅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이거를 만약에 받아서 사람이 처음부터 돌려서 써야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자작이 팩터를 만든다든지 아예 커스터마이징한 컴프를 사용하지 왜 이걸 사서 까서 저희가 돌리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가져보면서 점수를 한번 네. 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6.0, 6.5. 네. 점수를 받아갑니다. 모르겠어요. 저희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낀 그대로 좀 설명을 네. 드리는 거고요. 이 아나사운드라는 브랜드에 저희가 많이 놀라고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만나서 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연주자가 연주했을 때 불편함이 느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일단은 뭐 굳이 여기서 말하지 말을 요번 편집만 드러낼게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시대가 자꾸 바뀌고 그 우리가 이펙터를 다뤘을 때 조작하기 아니 어려운 페달도 있어요. 실제로 네네. 그렇게 밖에 설계가 안 되는 페달들도 있죠.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뭐 디지털 딜레이면 좀 그쵸. 공부를 해야겠죠. 네네, 네. 네. 근데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고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축축 돌렸을 때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의 내가 행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소리에 관한 것들은 페달 회사에서 지켜줘야 되는 그쵸.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얻어내지 못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좋지 않은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딜레이가 남아 있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갈게요. 뭐냐면은 댓글들 좀 달아주시면 AS 방송도 한번 진행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너무 저희가 아나사운드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았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된다면 저희가 뒷판 까서 이 레이지 컴프만은 다시 한번 AS 네. 방송을 한번 해보죠. 것을 뭐.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